샬롬, 안녕하십니까. 팔라완섬의 김세광 선교사입니다. 제가 팔라완에 1992년도에 와서 1993년도부터 제가 EY 개방감옥이죠. 개방감옥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 EY라는 감옥은 120년이 된 감옥이고요. 그 안에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미니멈, 미디움, 맥시멈, 그래서 장기수들, 모범수들, 그 다음에 중범들,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그 안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IPCF라는 EY Prison Christian Fellowship의 제가 고문으로 필리핀 목회자와 둘이 리더십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, IPCF 리더십 밑에 총 10개 가까이의 교회가 있습니다. EY 센트럴이 있고, 센트럴 안에 3개의 교회가 있고, 그 다음에 서브콜론이라고 하는 EY에서 10km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3개의 감옥이 더 있습니다. 그 감옥에 여자만 수용하는 여성 전용 감옥도 있고, 농사를 전문으로 지는 농사를 위해서 온 죄수들도 있고, 아무튼 그 서브콜로니 내에서도 미니멈이나 미디엄 따로 돼 있습니다. 장기수들, 그 다음에 중범들을 수용을 따로 하고 있는데, 그 안에 교회들이 다 저희가 있습니다. 사역자들도 있고요. EY 개방감옥 안에 있는 수감자들은 한 70% 정도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, 그리고 몬틸루파, 마닐라권에 있는 몬틸루파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 안에 있는 1년이나 2년 코스의 신학교를 수료하거나 졸업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30%는 원래 목회자였는데 죄를 짓고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감옥 안에, 교도소 안에 교회는 그 70%의 수감자가 된 후에 목회자가 된 분들하고 원래 목회자였던 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저희가 어떤 학사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데, 두 달 전에 저희가 EY 센트럴 그 안에 있는 미니멈하고 맥시멈 컴파운드 안에 마라나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. 그 안에 저희가 교회를 작년에 시작해서 지난 4월에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요. 두 달 전에 저희가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 4시간씩 오전에 2시간, 오후에 2시간에서 일주일에 12시간씩 그 62명의 수감자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저 신학교 교과 과정을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목회자 그룹에게 학사 과정에 대해서 어떤 교과 과목에 대해서 이름을 했고, 그 후에 제가 BLTC를 접목을 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정경 목사님이 주신 BLTC 자료들, 문서화된 것, 그 다음에 영상으로 된 것을 제가 마라르타 교회, 감옥 안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와 목회자 그룹에 줘서 이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교재를 보고 나서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서, 그래서 이번에 정기한 목사님이 오셔서 BLTC를 저희가 그 중범 수용소, 미니멈 맥시멈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한 135명 정도를 모아놓고 했습니다. 제가 BLTC를 택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신학 훈련을 수감자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이 있고, 그리고 학적인 능력이나 수준이 초등학교를 나온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, 대학을 나온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, 제가 BLTC의 교과 과목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문서화된 교과서를 보고 영상을 보다 보면 수준이 좀 낮아도, 수준이 높아도, 좀 높아도 그 중간 지점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꼭 필요한,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,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가장
요구되고 충족해야 될 그런 영양소 같은 것을 공급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BLDC를 개인적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, 그래서 이것이 목사된 지 30년이 넘은 저에게도 아직도 신선한,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것이 있다는,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,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또 교정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BLDC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BLDC를 통해서 교도소 안에 있는,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,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전도사님이고 목사가 된 분도 있지만, 앞으로 지금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BLDC를 하는 목적은, 이분들이 언젠가는 출소를 합니다. 빠른 시에 출소하는 사람도 있고, 뭐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소를 할 수 있겠지만, 이분들이 BLDC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뭐 가정이 되었던, 자기의 마을이 되었던, 교회가 되었던, 어디 가서든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, 그리스도의 교사로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BLDC를 시작을 하였습니다.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. 여러분의 교회 청년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, 아니면 평신도라도 상관없이 이 BLDC를 차근차근하게 한가워하고 공부하다 보면, 지금 세상은 이단이 판을 치고 잘못된 교리들이 판을 치는데, BLDC의 티칭을 저희가 전부 소화하고 알고 있다면, 제 개인적으로는 이단에 빠질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복음주의고 성경적인 BLDC 교과과정, 을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.